예쁜의 하늘. 광화의 하늘은 엄청 예쁩니다. 광화의 역에서 지금 기차표를 오늘 4시 예매하고 낮장에는 거의 자정에 도착하는데, 자정에 도착해서 어디에서 묵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피트병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뭔 더덕 같은 풀을 피워놨네. 예쁘네. 조금 가서 타고 이제 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광가오 조투의 장자오. 어이야야, 가보자. 오이. 이제 북쪽으로만 가면 강이 나오니까 일단 계속 북쪽으로 가는 걸로. 이 기찻길이 북쪽으로 계속 이어져서 강 쪽으로 건너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쪽으로 계속 가서, 오이, 약간 가파른 길인데 살짝 조심해서. 이야, 완전 올드한 스텔라. 꼬꼬대 꼬꼬꼭. 가볍게 점프. 오케이. 기찻길을 따라서 요 건너편이 아마 기찻길일 것 같습니다. 아이고, 스케이트보드 때문에 걷는 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반은 걷고 반은 보드를 타고. 오케이, 말해. 스케이트보드가 이렇게 효용성이 있을 줄은 몰랐네. 서핑 연습도 하고 여행하는데 도움도 되고 열일하는 나루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일단은 마을 쪽으로 가는 게 낫겠죠? 저쪽으로 가도 좋긴 할 것 같은데 일단 마을 쪽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을길. 저쪽은 강 쪽으로 길을 막힐 수도 있어서 일단 한가하네. 완전히 광하이의 기차역. 오요요요. 동네 개들이 짖네. 근데 일직선이니까. 야야야. 아, 하늘만 멋져, 하늘만. 홈즈. 아이고, 완전히 시골스럽다. 아이고, 멍멍이가 있는데. 똥, 개똥. 멍멍이는 피하는 걸로. 이렇게 자다가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짓궂으라고. 지나가니까 짓궂으라고. 뭐 임마. 많이 따라왔네.
보안관들이 너무 많아, 이 동네는. 진짜로 한가한 동네들입니다.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다 아마도 다 학교에 갔고 시골 마을 시골 도시 광하이 언제 강이 나오는 거야? 6분. 어이, 큰 도로가 나와버렸어. 큰 도로가 나와버렸어요. 큰 도로가 나와버렸어요. 어이야야. 끊고.